그 전에 네가 했던 말 생각해봤어. 죽도록 매달려도 답 없는 일이 뭘까? 그 중에서도 진짜 마술에 대해 물었었지. 그래. 분명 여전히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존재하지. 하지만 그렇다 해도 진짜 마술 같은 건 없다. 이게 내 판단이야. 이유가 궁금하다면 결론을 도출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잠시 대화를 나눠볼까 하는데 수업 끝나고 시간 있어? 뭐해? 어? 아, 혹시 방금 나한테 무슨 말 했어? 아니? 종 종 쳤다고. 어. 잘 가. 이 마술은 사람의 감각기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뿐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게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. 바로 그 마음을 이용한 어떤 고도의 상술이지. 이해돼? 중간고사 준비는 많이 했어? 어? 아, 아니. 너네? 나도? 해야 할 게 산더미야. 필요한 거 있어? 어? 아, 아니. 저기 너 혹시 괜찮으면 나 이거 한 것만 딱 빌려도 될까? 너 오늘 안 봐도 되는 걸로. 다 오늘 볼 건데. 이거를 다 봐 오네. 이따가 도서관 갈 건데 거기서 좀 보던가. 엑소, 어? 오늘 기대인 거 알지? 우리 다음에 갈까? 어? 밖에 비 오는 거 같은데? 네. 아니 이런 날에 굳이 그렇게 귀신 나올 거 같은데 가야 될까? 뭐 어때? 응? 날씨 아주 우중충하니 유원지 분위기랑 찰떡이구나. 자, 기대하시라. 유튜버 백하나? 오늘 정체불명 꽃미남 마술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다. 뻔뻔해. 알겠어. 이따가 우리 도서관 같이 가자. 어?